한양일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왕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늦은 나이에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가나다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신앙성에 제가 처음 등단을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끊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흘의 오면산. 산이 거기 있어 오늘도 산에 오른다는 어느 산악인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사흘이 오면산을 보러 집을 나선다. 우리 마을의 계절은 오면산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중략하고요. 남들은 지난 가을 단풍잎들을 다 떨고 산야를 덮어주고 정답 스스로는 나무로 서서 긴 겨울을 지낸 것이다.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과 풍상에 숱한 사연들을 간직한 채 다소곳이 새봄을 맞이하고 있는 우연함과 수능의 자태 앞에 초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바람이 나뭇가지와 잎을 조용히 흔들어 댄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란 듯이 계곡과 숲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봄의 입김과 생명의 전기를 뿌리면서 아마도 어쩌냐고 단비가 계절의 숨결을 일깨우며 지나간 것이리라. 바람에 흔들리는 연녹색의 물결이 마치 야해곡을 걸치고 나타난 여인의 눈부신 자태와 같다. 현란하던 벚꽃잎도 밤새 바람에 흩날리고 해날이 진 날래 꽃잎이 단풍나무 송화꽃과 어울려 마치 녹색 비단 위에 자소로 장식한 듯하다. 산같이 꽁 산새 소리와 꽃을 찾아 유영하는 나비들이 멈추지 봄의 찬가를 합창하고 있는 듯하다. 마른 갈대숲, 떡갈나무 숲, 참나무의 군락 중요하고요. 어디선가 군인들의 훈련 구령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다. 4월이 지나가고 있다.